이 금지와 윤리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다. 조선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그 군대와 인민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 소동은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가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남성편의들을 비롯한 최고사령부 성명을 받은 저희 가슴은 지금 억수의 피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의 대전에 뚫 불의 돌처럼 미지 미국 번토를 색깔도 없이 쓸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미국 놈들이 던져주는 더러운 개먹이를 주워먹는 죽은 놈들이 우리의 최고도의 상징을 먹어가려더니 이 품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아직 무서운 줄 모른다고 감히 하늘의 태양이 되고 삿대질을 해대는 이 미친 자들에게 우리 어찌 살아 숨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미제가 수세적인 대북 정책이 아니라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고 하는데 미제와 처음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담당자로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만약 미제가 이 땅에 자그마한 전쟁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세계 평화의 결사자들인 미제를 이 땅에서 쓸데없이 쓸어버리고 우리 인민의 서원인 통일된 강성 국가를 반드시 일도 세우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참을 수 없습니다. 족들이 우리 집 공항에 대고 옷대다 대고 함부로 분진한다면 나는 다시 혁명의 군복을 다시 입고 처서 달아나가 부부스 서울을 뿌리채 여정내기와 말 것입니다.